몇 살이에요? 저는 12살이요. 아, 여기 아파. 후회 좀. 후회 좀. Nope. 스타일의 꽃은요, 화려한 회전이나 기술이요. 와우. 더블 콕 1080인데 X축과 Y축이 혼합이 된 세 바퀴예요.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많게는 4명 정도가 2명은 완벽하게 랜딩을 하고 한 2명은 이제 시도, 채훈이 포함해서 한 2명은 열심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보드만 보면은 막 보드가 타고 싶고 보드만 보면은 계속 심장이 쿵쾅쿵쾅거려요. 이 기술 막 성공해야지 막 성공해야지 나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한테 중요한 게 안전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와서 지켜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어디야? 앉아, 앉아. 저 너무 늦었어. 세게. 다쳤어? 크게 쉬고 크게. 크게. 앉아볼래? 서현이 괜찮아요? 네. 진짜 괜찮아? 울었는데? 네.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다친 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상처라고 생각해요. 기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연습할 때? 계속 될 때까지 해야죠. 100번이지도 계속 해야죠. 계속? 네. 다른 기술을 하려고 여기 왔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5학년 선수인데 점프력이 엄청납니다. 네, 주니어 1등을 해서 저희가 이제 급작스럽게 결선 무대에 회의를 해서 올렸던 선수인데요. 보십시오. 이게 초등학생 540세죠? 선수의 높이입니다. 대단합니다. 수준 높은 모습. 이채훈이라는 이름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션 화이트 같은 선수도 성장하길 바라면서. 네. 국제대회를 참가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바로 국가대표 라인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지금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분이 좋아서 이걸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느낌 들어요. 2022년 내 나이가 16이 되면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나가 꼭 국가대표가 되어 있을 것이다.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법. 꼭 나는 내 꿈을 이룰 것이야. 세계 랭킹 1위 가자!